북한은 16살 맞지요? 아 대구에서 홍대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보낼 순 없죠, 그쵸? 네. 여러분 그쵸? 네. 아우 그럼요. 친구예요. 친구? 친구 일로 앞으로 와봐요. 에이. 자 여기 앉아. 자 핸드폰 들어요. 그렇지 그렇지. 핸드폰을 켜고 동영상을 눌러요. 그리고 재밌게 녹화를 하면 돼요. 알겠죠? 자 나는 지금 여자친구가 있다 없다. 일주일 전에 헤어졌어요. 크리스마스 가기 전에 나는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 아니다. 쉽긴 쉽다. 그러면 자 여기 계신 누나들 혹시 잘 보고 계신가요? 근데 형님은 조금 그럴 것 같으니까 19살까지는 괜찮아요. 19살 누나들 18살 귀요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많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 친구가 어떻게 저희에게 농락당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저희 레드크루는 초상권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주시는 감독님들이 계시죠? 이 감독님들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조회수가 기본으로 2, 3만씩 빵빵 떠요. 그러니까 당신의 얼굴은 전세계적으로 팔려나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괜찮죠? 아, 우리가 데려오고 나오는 즉시 초상권은 박탈이에요. 감독님들 괜찮죠? 아, 허락했어요. 아, 올리셔도 됩니다. 아 여러분 아 그리고 감독님들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올리실 때 대구 18살 남학생이라고 해주세요. 알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집 가가지고 레드크루 검색하면 제일 위에 떠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서울 가가지고 이상한 형한테 농락당하고 왔다고. 자 바로 이어서 킬빌 레드크루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대로 피하기가 끝일까 나랑 더 웃어 봐봐 넌 말이야 너 웃어 내 맘에 너 사귀니까
부탁드릴게요. 아, 아.